제 이름은 제로 씨입니다. 저는 지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가둘 수 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실외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이산화탄소를 잡을 수 있는 저는 제로씨입니다. 장영실상 기술혁신상에 빛나는 로우카본. 이곳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 제로씨가 설치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제로씨가 계속해서 설치돼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이번 사업을 위해서 협약 체결부터 이번 제막식 행사까지 정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기후환경정책과 박숙희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울시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중장기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탄소를 포집하고자 하는 사업도 저희 사업 목표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고요. 이곳 에너지 드림 센터가 의미가 있는 것이 에너지 드림 센터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통해서 지금 제로씨 설치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에게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로씨 설치에 대한 그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시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설치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런 기후테크 기술이 앞으로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제로씨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50K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소나무 30년생 소나무 100그루랑 똑같은 효율을 내고 있고요. 실제 로우카본에서 오늘 여기에 그 제막식 하는 제품 중에 인공 순 타입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기본형이라든지 지금 맹 아나운서 옆에 있는 작은 모델도 있고요. 지붕 위에 저희가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서 에너지온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고요. 이런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로씨를 이용해서 포집을 하고 저희 이산화탄소 포집팬 용액을 옆에 보셨던 그 샘플로 있는 보드블럭에 용구 격리하는 모델을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제로씨는 공공시설물과 휴게공간 역할을 같이 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한다는 것들을 여러 주민들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